먼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예. PD수첩 그 2008년도에 예. 광우병 편할 때, 예. 그때 책임 PD셨죠? 예. 4년 전이죠. 그렇죠. 예. 그때 그 화면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 주저앉는 소, 알에서 빈슨, 뭐 이런 장면들이 저는 지금 떠오르는데, 네. 정부에서 하루 사이에 발표한 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제가 우리 조 PD께서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쫙 아침부터 봤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왜,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광우병 소가 발생이 됐다라는 딱 듣는 순간 어떤 순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떠오르잖아요. 지난 4년간 네. 뭐 촛불에서부터 재판 뭐 체포 철창 뭐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는데 다 결론이 뭐냐면 아 이제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지겠다. 검역 중단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지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정부라도 약속한 거니까. 근데요, 이 정권이 아참, 그러니까 모든 상식과 원칙과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시사만평하는 만화가들 너무 그릴 게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괴롭지가 지난 4년 않아요. 동안 예. 괴롭지가 예. 않대요. 예. 뭐 예. 아이디어를 뭐 생각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비슷하군요, 거기도 만평가들도. 예. 예, 아무튼 놀랬죠. 아무튼 놀랬죠. 이걸 안 한다니. 이거 저는 그 동영상도 기억이 나서 그걸 찾아서 이제 그 트위터에 올렸는데 김종훈이 얘기 나올 때 같이 10조. 뭐 같이 10조는 뭐 아주 귀에 뼈가 박히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수입 중단한다. 할 수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걱정 마라. 안심시켰다고요. 촛불이 쇠퇴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아 이제 뭐 할 수 있다니까 한 이유가 됐죠. 안 나올 줄 아는 거죠. 안 나올 줄 아는. 그런데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시기가 문제지 광우병소는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의 시스템상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0.1% 검사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을 속이고 할지언정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의 그 사육 시스템, 도축 시스템에서는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상관없다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에요.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수입을 중지하고 진짜 그런지 살펴보자. 우리랑 같이 보자. 이렇게 가야죠. 그게 검역 주권이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는 중지하고 이러셨잖아요. 예. 2008년도에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요구했죠. 거에 의해서. 그렇죠. 촛불 시민이 얘기한 게 검역 주권이잖아요. 다 팔아먹은 놈들이잖아요. 야, 그 주권에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에. 자, 그대로 하자 그랬는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유를 대잖아요.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면 수입 중단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수입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뒤집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이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위협을 느껴 그러면 되죠. 위협이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중지하고 그럼 미국에서 위협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갖고 와봐. 한번 보자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그거 뭐 어때. 몇몇이 시끄럽게 구는 거야. 난동 부리지 마 이거죠. 괜찮은 거야. 아,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도대체 백악관의 공무원인지 우리 청와대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명예훼손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PD수첩 팀들이 명예훼손 쪽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또 3개월 징계 받으셨고요. 정직이요. 정직 받고 감봉했는데. 감봉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PD와 기자들 전부 다 파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못 버시네요. 예, 다 그래요. 그건 뭐 지금 파업하는 PD들 다 그러니까. 왜 MBC 왜 그래요? 아니 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3개월 징계를 줘요? 그 뭐 각하의 뜻에 따른 거죠. 이 양반이 갑자기 해외에서 갑자기 들어왔죠. 출장 중에 전화 받고 뭐 청와대 전화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갑자기 나중에 그랬다는 얘기 해관시킨 걸 다행으로 알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 전해 들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참 이렇게 나와서 좀 말하는 게 저는 PD 쪽 CP였는데 책임 PD셨죠. 예, 좀 아휴, 좀 참담해요.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죠. 언론이 이게 뭐예요? 노조 사무실에서 이게 뭐예요? 이 언론이 이게 뭐예요? 방송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우리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이것을 그래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몇 놈들이 다 망쳐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그몇 놈의 한 줌도 안 되는 그 놈들이 다 지금 감옥 가고 있잖아요. 최시중이니 신재민이 뭐 이런 놈들 그런 자들 최구식 이 문광위에서 얼마나 그 피디수첩과 그 언론 자유를 탄압하던 이런 자들을 말로를 보세요 지금. 예를 들자면요. 네. 저서가 수입 안 된다라는 말을 퍼뜨리는 아주 이 바보들이죠. 그런 거볼때이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죠. 저서가 수입 안 되긴 왜 수입 안 돼요? 이 수입 위생 조건에 저서 품종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기를 수입하지 소를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젖소인지 아니 가죽 벗기면 그게 젖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젖을 짜다가 젖을 짤 필요가 없는 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30개월 미만에. 그럼 그 젖소 뭐예요? 버려요? 유기농이시죠. 아니, 네. 30개월 미만의 젖소도 어떻게 버려요? 얼마든지, 암소도 얼마든지 도축이 돼서 팔려요. 고기로. 또 하나는 EU와 캐나다와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이번에 발견됐어도 아무런 조처를 네. 취하고 수입에 전혀 뭐 문제가 없이 그대로 할 거다라는 걸또 계속 양산을 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 적잖아요. 이 엉터리 기자들이. 그런데, 아니, EU 광우병 어디서 발생됐어요? EU에서는요, 광우병이 발생이 돼서 뭐 수만 마리 발생돼서 수백만 마리 도축시킨 그 본산지가 그랬죠. EU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 마리가 발생됐다고 우리 수입 안에 수입 중단 조치 미국소랑 우리 구역 안에 이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캐나다에는요, 지금 광우병 소가 작년 재작년에 발생됐거든요. 17~8마리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한 마리 띵 나왔다고 우리 수입 안 해? 그럼 미국에서 우리 니네 소 수입 안 해? 어따 대고 캐나다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를 보도 안 해요. 이 기자라는 이 보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앵무새 보도를 하니까 문제죠. 정부 광고도 사실은 뭐 광고라서 문구가 조금 일부 이렇게 뭐좀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좀 짧게 했다. 근데 그 허위 과장 광고 하면은 즉시 걸리죠, 기업에서. 그게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게 왜곡 과장 보도죠, 사실은. 그들이 말하면. 그리고 그때 광고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광우병소가 나오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큰 광고도 했고, 국민들은 그 문구를 믿지. 100만 명의 촛불이 거리에 나와서 온그이 위험하다라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크게 썼으면 뭐 보험회사라면 그거는 뭐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될 거래요. 미국이라면 그 사람도 미국 좋아하는데 미국식이라면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거는 뭐 그건 범죄죠. 다시 한번 법정에 좀 가보세요. 얼마든지 뭐 준비 뭐 가라면 갈게요. 우리 김미아 씨가 가라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네.